오늘도 M&A 이슈가 첫 뉴스입니다. 국내 가구 인테리어 1위 업체인 한샘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매각이 성사되면 한샘은 창사 50년 만에 새 주인으로 바뀝니다.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최대 주주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하고 인수 후보군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는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이르면 이번 주말 약 1조 3천억 원 안팎의 MOU를 맺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한샘은 1970년대에 설립한 국내 1세대 가구 업체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식 주방,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서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입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국내에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진 것과 함께 한샘도 성장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50년 만에 경영권 매각에 나선 이유는 후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명예회장이 1939년생으로 고령인데요. 일남 3녀를 두었지만 모두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다 장남 조원찬 씨는 2002년 사망하면서 세 자녀, 자매만 남았습니다. 경영 환경이 급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이케아, 현대리바트, 그리고 요즘엔 오늘의 집 같은 온라인 기반 인테리어 플랫폼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위기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공모했지만 지원한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건설 폐기물 대란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소장의 시그널 시간에 이미 한번 짚어본 바 있는데 본격적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 이유는 정부가 공모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건설 폐기물 자체를 줄일 것을 업계에 통보했지만 현실성은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재활용을 하고 남은 이 건설 폐기물의 매립 할당량까지도 줄이는 방안을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게 통보했는데 이런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 폐기물도 하루에 무려 2,389톤이 나옵니다. 이 중에 4분의 1가량인 620톤 정도는 소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매립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중에 거의 70-80%에 해당하는 1,345톤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매립 불가 건설 폐기물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대형 25톤 덤프트럭으로 하루에 50대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건설 폐기물 자체 매립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런 재활용 불가 쓰레기도 무조건 줄이라는 건데 업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 폐기물의 대부분을 재활용하고 있어서 이것보다 더 재활용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자동차 업체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좀 부진했죠. 올해 임금 그리고 단체 협상에서 최악으로 치닫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열린 현대차 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20일까지 파업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사측과 교섭 기간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3년 만에 파업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아직 낙관은 이른 것이 경영진이 교섭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년 연장과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노조의 입장 또한 강경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의 결정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오늘 인단협 제14차 교섭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노조 측에서는 이 상무 집행이 철야 농성과 더불어서 대의원 또 현장위원회 홍보 투쟁은 병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교섭 대상인 사측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나 이 노조가 이렇게 한 발 물러선 배경에는 회사 안팎에서 형성된 분위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급난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앞으로 이렇게 제조업체들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더해지는데 노조가 파업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업황에 먹구름이 꼈지만 편의점 주가는 상승세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는 이달 초에 선 반영됐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도 예상보다 만 원을 넘지 못했죠. 가파른 수준을 아니라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편의점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상장사로는 GS 리테일 그리고 BGF 리테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이 어제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것은 GS 리테일은 편의점 GS25, BGF 리테일은 CU를 운영을 하죠. 두 회사 주가가 오히려 코로나 백신 그 변이 바이러스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학교나 유흥과 관광지 등 특수 입지 상권 매출이 오히려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서입니다. 한 달 전보다 BGF 리테일은 8.9%, GS 리테일은 3.8%나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정부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서 편의점 주가가 오히려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오히려 오르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만 원을 넘지 못한 데다가 2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19 피해주 빼고 다 오른 것을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단기간에는 좀 소화가 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었죠. 참고하십시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타버스, 세계 곳곳을 휩쓸고 있습니다. 투자 판도도 흔들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앞서서 앞다퉈 메타버스 대장주에 올라서고 있고 또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대표 주자가 로블록스죠. 월간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이 넘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시간 36분으로 틱톡이 하루 평균 58분 사용한다고 하고요. 유튜브는 하루 평균 54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길죠. 올해 3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로블록스가 현재 공모가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Z가 만든 제페토가 전 세계 2억 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선익시스템도 상반기에 279% 치솟았는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에 탑재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있는지 꾸준히 관심 가지고 발굴해볼 필요 있겠죠?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분당으로 가겠습니다. 백인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이 IT 업종에 대한 좀 관점을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최근 시장 내에서 부진한 업종을 꼽자면 크게는 IT 업종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일부 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도 있지만 시청자님들 대부분이 체감하는 이 IT 업종 내 뭐 대표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에도 여타 IT 중소형주들로 거론되는 대다수의 종목이 시장 대비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선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주가에 녹아드는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우선 대부분의 이런 IT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다수가 제조사들의 재고 조정으로 크게 부진할 전망인 점, 그리고 또 모바일 부품 쪽에서 보더라도 이 삼성 모바일 관련 업체들의 부진함 역시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최악의 시기 이후에는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하반기 모바일 그리고 부품 업황의 반등 의견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부진 이후에 기저 효과에 따른 3분기 실적의 후광 효과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애플이 아이폰 뭐 13을 좀 출시를 하는 점, 그리고 이번 아이폰 10모델 같은 경우 지난해 대비 출시가 한 달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거기에 또 화웨이 퇴출 반사 수혜 효과 등으로 이 아이폰이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약 5% 이상 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경쟁사인 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출시 취소라든가 지연 소식 등도 애플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애플 관련주에 대한
포커스를 두시면서 뭐 그 외에도 기판 업종과 이 폴더블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지수 대비 못 오른 업종이 IT 업종과 제약바이오 업종이 대표적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우선 IT 업종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감안한다면 이 IT 업종을 하반기 투자 전략의 대안으로 삼아볼 만한 업종이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적으로 보자면은 특히 기판 쪽에 대한 의견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심텍, BH, 코리아 서킷 등 이런 기판 업체들에 대한 관심 또 아이폰 관련주로 LG 이노텍과 뭐 BH, 폴더블 단에서는 파인테크닉스, KH바텍 등을 주목하시면서 IT 업종 내 주가 수준이 부담 없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역시 고민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